그래서 옥을 다 거뒀죠. 옥은 이제 다섯 가지니까 오, 공후 백자남에서 이제 오작이니까. 그래서 다섯 개의 그 신분에 따른 그 옥들 거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300이다 그러면은, 자, 신분은 이제는 다섯 가지지만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의 그 공물을 세 가지 방식으로만 나눠요. 너무 자세하게 안 나와. 그래서 이제 300이다 그러면 세 가지 그 뭐야 그 비단 종류가 있습니다. 색깔도 있고 뭐 무늬도 있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짐승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살아있는 짐승 뭘 가지고 올까요? 그다음에 두 가지 죽은 패백지죠.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죽은 짐승, 하나는 살아, 두 개는 살아있는 짐승. 닭 같은 건 죽여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 오리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산채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고, 너무 큰 짐승들이나 이건 다 정해진 게 있습니다. 다 정해져 있고, 궁금하시면은 빨리 궁금하면 저기 가서 보시면 되고, 천, 그 서경에 정리해놨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오기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제사에 쓰이는 그릇들입니다. 그래서 오기들을 또쭉 같이 이제 맞춰보고, 그 다음에 졸례복하시다. 그리고 이로 마치고, 그리고 이제 이에 다시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동학을, 동학, 다시 말해 태산에 올라가서 동쪽 제후들 다 보고, 이런 모든 업무 관계 다 확인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5월달이 되면은, 어디로 가요? 5월달이 되면은 남쪽으로 가겠죠. 동쪽 갔으니까 남쪽으로 가고, 그래서 남쪽으로 남순수화사, 지우남학화사, 남쪽은 화산이죠. 화산에 가셔서 그 다음에 순수하시고 여대례하시고 태산의 예처럼 하셨으며, 8월 달이 되면 가을이 되겠죠. 당연히 서쪽이 되겠죠. 그래서 8월에 서순수하사, 서쪽으로 순수를 하시는데 최종적으로 저 서학에 올라서, 서학이 어디죠? 서학? 화 남화산. 아, 화산. 서쪽이 어디죠? 까먹었다. 이, 어, 그 저쪽에 그 뒤에 나오는데 몇 권책이에요. 그래서 남학에 가셔서 서학에 가셔서 처음처럼 하셨고, 11월 11일에 이렇게 되죠. 11월 11일에는 삭순수화사, 북방삭자죠. 이때는 초하루 삭자를 북방삭이라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방으로 순수를 하시어 지우부각화사, 이때는 항산이 되겠죠. 그래서 각으로 북악에 이르시어서 여설해 하시고, 서쪽에 예처럼 하시고, 한쪽만 들면 되니까, 그 다음에 귀격우예조화사. 이제 요임금의 궁전으로 돌아와서, 이때는 섭정일 할 때니까요. 예조에, 그러니까 요임금 쪽에 그 사당에 이르시어서 용특하시다니까, 특제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큰 희생으로 했다. 다시 말해서 소와 돼지와 뭐예요? 양. 요세 가지를 다 썼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 써서 바로 이제 그쭉 순수한 것을 보고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천하를 다스리시면서, 이때는 그다음에 나오는 이 음악 관련은 이제 요임금 돌아가시고 난 뒤에 순임금이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행정부 장관들을 다 임명을 하겠죠. 그때 바로 뭐냐면, 옛날에 우리 교육부 장관이라면 요즘에 교육부 장관인데, 옛날에는 교육을 두 가지로 해요. 하나 바로 음악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부 장관, 전악 담당인 음악부 장관을 표현하는데, 거기 보면은 재활, 요 이때는 요임금이죠. 아니 참 순임금, 순임금이 기여, 그죠? 기아, 기여. 명여하여, 너에게 명하여, 그대에게 명하여 전악하노니, 바로 전악 장관이죠. 전학을 명하노니니까, 요즘 말하면 음악 교육 담당, 음악 교육 담당을 명하노니, 교주자 하사, 나라의 장자들을 얘기합니다. 장자들을 가르치되 직이온하며, 참 곧대, 참 가르치는데 참 곧으면서도 온화하게 하며, 왜냐하면 음악으로 가르치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 참 곧으면서도 온화하며, 관유율하며, 참 너그러우면서도 엄숙하며, 그 다음에 강이 무악하며, 참 강하면서도 사납지 사나움이 없으며, 간이 모호케하리라. 참 간략하면서도, 사람이 너무 간략하다고 오만하게, 그죠? 오만함이 없게 하리니. 그 얘기는 바로 음악 교육의 효과를 이와 같이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또그 중에 노랫말이 있죠. 그래서 신은 언지요, 바로 뜻을 말하는 것이고, 말하고 가,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곡조의 높이가 있으니까 영어요 말을 길게 빼는 것이고 소리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길 그다음에 의형 그긴 소리에다가 소리를 맞춰서 이제 높고 낮게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율은 바로 화성하나니 바로 사람의 노래 부르는 소리에 맞춰서 같이 조화를 이루나니 발음이 극해하며 발음이 자 12율도 있고 팔음이라라고 하는 것은요 팔괘에 따른 겁니다. 팔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악기의 재질이 있죠. 악기의 자리 목관부부터 시작해서 쭉 팔괘에 따라서 그래서 팔음이라 할 때는 그 악기의 재질에 따른 음입니다. 그래서 팔음이 다 극해하며 다 조화로우며 무상탈윤이라사 서로 간에 그러한 순서를 빼앗음이 없어야 다 각각의 순서에 따라서 나아가도록 하여야 신인이 이와하다. 신과 사람이 다 화합할 것이라 그러면서 바로 천지 감흥, 천지인 삼지에 바로 감흥하는 원리가 음악만큼 좋은 것이 없더라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옛날부터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성균의 법, 우리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은 음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음악 없죠. 음악 교육 빠집니다. 그 태사악은 장, 성균지 법으로, 그러니까 나라의 태사악은 바로 성균의 법을 담당하여서 이걸 가지고 이치, 건국지, 학정하여 바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면 된다. 건국지 학정이니까, 나라의, 그죠? 나라를 뭐죠? 건국지 학정, 나라의 그 학궁을 세워서, 그 다음에 다스리는데, 학궁을 세워서 다스리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데만 정치를 가르치는 것이죠. 바로 정사. 발음을 다 가르쳐서, 이합국지자재언하고 그래서 나라의 자재들을 여기에 딱 합하도록 하였고 그러니까 정사를 가르칠 정확하게 하면 학정이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 학교에서 우리가 학교라는 두 가지가 있죠. 나라의 모든 자식들이 공부해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소학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인 이상이다 그러면은 거기다 학교를 두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8살부터 모든 나라의 그죠? 서민의 자식부터 시작해서 왕후장상의 자식까지 기본적으로 소학과정 거칩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태학과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태학과정은 왕후장상의 자식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자식 가운데서 대단히 뛰어난 자식들은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발탁을 해요. 추천을 합니다. 추천해서 한 명씩 꼭 집어넣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유능한 사람, 그래 이제 인재 양성이라는 게 이런 데 있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균의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르게 하는 법이 되는 고르게 두루두루 우리가 균전법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고르게 모든 것을 고르게 이루도록 하는 그 법을 담당하는데 그래서 이걸 정사를 가르칠 그다음에 그러한 학궁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국지자재, 나라의 자식들을 여기에 잘 합하도록 하였고, 범유도자와, 그리고 도가 있는 자와, 그 다음에 유덕자로, 덕이 있는 자로 하여금 사교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요, 도가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요, 여기서 그거 하나는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거까지는 아는데, 유도자 그럴 때, 바로 누구냐면 나라의 스승이 되는 거죠. 나라의 스승으로 삼았다라는데, 이 도가 있는 자가 바로 유자입니다. 유자 우리가 유림이라 뭐 유도해라 유도라고 할때 유가 되고요. 덕이 있는 자라 그럴 때는 바로 뭐냐면 유덕자. 유덕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사가 됩니다. 사가 되고 유는 바로 또 뭐라고 하냐면 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역에 보면은 비록 사보가 없더라도 이게 나와요. 사보가 없더라도 마치 부모님이 임하신 것처럼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준다라는 얘기 주역이 그리거라라는 소리예요. 그 주역에 계사하전 11자인가에 나올 겁니다. 비록 사보가 없더라도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공자가 정리하신 글이기 때문에 당시 춘추시대 말기에 이미 학교 제도는 뭐예요? 무너졌죠.
무너져가지고 학교제도 예, 그 덕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로써 백성들을 가르쳐서 민심을 얻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자는 바로 도로서 도라고 하는 건 육례라는 것이죠. 예약, 사서, 수라고 하는 육례로서 백성들을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돼 민심을 얻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바로 뭐냐면 제후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라는 제후가 야, 지금은 나를 가르칠 스승이 없는데 학규제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주역 그 비록 사보는 지금 없지만은 주역에 있는 글이 바로 사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도 있는 자와 덕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보를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를 또 뭐라고도 한다? 유자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 공자가 누구냐면 자한테 그러죠. 우리 논어나 사서 삼경에는요 유라는 말 없어요. 딱 두 번밖에 안 나. 논어에 두 번. 그 다음에 맹자에 두 번. 글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논어에는 뭐라냐 자한테. 너는 뭐예요? 군자 유가 되지. 그죠? 군자 유가 되지 소인 유는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한테 왜 그랬을까요? 자는 바로 뭐냐면 이미 공자 문화에 들어와서 공부할 때부터 이미 위나라에서는요 제발 우리 위나라 문후가 있고 위나라 문후인데요 위나라 군주의 바로 스승으로 좀 제발 좀 오라 그러는데 본인은 아마 사양했을 겁니다. 제가 아직 학문이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선생님한테 가르침을 받고 가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떠날 때쯤에서 공자가 그 표현을 했을 거예요. 너는 그저 군자 유가 되지 소인 유는 되지 말라. 그러니까 위나라 문후의 스승으로서 이미 두루두루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군자를 가르쳐 뭐냐 그 군주를 가르칠 때 제발 군자다운 임금으로 가르치지 저 소인배 같은 짓 하지 말도록 하라라는 바로 그 뜻입니다. 여기에 바로 성균의 법이라고 하는 것도 유도저와 유독자로 하여금 가르치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거 바로 사보 그죠 유자와 바로 누구예요 사자라고 스승사는 요즘에도 쓰죠 이 사자. 바로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더라.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막 글자도 모르겠고 뭐 하는데 자꾸 하다 보면 아 이렇게도 표현했구나 라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수택절괘 우리가 이제 사계절 할 때 이제 절자도 보면 주역 60번째 보면은 수택절괘가 있는데요. 그때 절이다 그럼 우리가 절도 있다 예절 있다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절도로서 바로 제도가 되는 거죠. 도수를 만든다라니까 제도라고 그냥 써도 되고 도량형을 만들고라는 것이죠. 도라고 할 때 도자는 길이도 되고 헤아린다라고 읽을 때는 이것도 탁자로도 읽습니다. 항상 얘기가 하고 천자문에서 무지무지 여러분들 공부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그리고 그래서 절이 제도하여 불상제하며 불혜민이라 그랬죠. 아까 지금 우리가 율도량형을 왜 만들었느냐 율도량 그죠 도량을 만들어서 바로 백성들의 이 재물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그랬죠. 다시 말해서 저울론 못 속여먹게 만들죠. 우리 예전에 보면 저울론들 얼마나 속여먹어요. 이 저울론 못 속여먹게 백성 그 엄격하게 국가에서 관리했더라 라는 겁니다. 특히도 순수할 때 마찬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음악 같은 경우는 어지러워지면은 이른바 풍기문란들이 일어나니까 음악도 철저하게 그 율을 단속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괘에 거듭거듭 공자가 이제 대상전에서 보면은 택상유수절이라 그랬죠. 수택절괘가 우리 8괘는 공부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외가 물괘가 되니까 수 그리고 택 연못 위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절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택절이라 그랬고 바로 이 택상유수 이렇게 표현했죠. 공자 그래서 연못 위에 물이 있는 것이 절이니 군자이하여 군자는 이로써 이 수택절개를 보고 뭐하느냐 재수도하며 바로 뭐예요 그 도수가 되겠죠. 수와 법도를 지으며 수라고 하는 것 그 수와 법도를 짓고 그 다음에 의덕행이라 그리고 자 이제 덕 수와 도라고 하는 것은 세금 매기는 부과 방식들도 해당되고 바로 그 다음에 저런 도량형 관계도 되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를 하는 바로 군자들의 덕행을 그죠 의논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윤여 성세 율려 조향에 담겨져 있는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더 붙이면 아까 율도량형도 그죠? 율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나면 대략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율이는 기본적으로 1년 12달에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도수라고 하는 건 요거는 뭘 가지고 만드느냐. 자, 모든 것은 수는 1년 12, 11을 기준으로 하죠. 1년 12달이 되니까요. 그럼 이거를 자, 우리가 아까 황종, 아까 율은 양을 고른다 그러니까 황종관을 만들어야 돼요. 황종관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우리 피아노 치는 사람들 조율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럼 음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런 황종관을 하나 만드는 처음에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천자문 좌우 뒤면 아예 서직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바로 기장과 그 다음에 뭐에 찰기장, 매기장을 이렇게 심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늘과 땅을 닮은 곡식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아까 천지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 다 여기에 적용됩니다. 곡식은 굉장히 사람한테 중요한 거고 먹을거리가 되고 그걸 중시하게 되는데 하늘과 땅을 닮은 곡식 뭐예요? 기장이죠. 기장은 겉은 까맣고 속은 노랗습니다. 우리가 좀 조가 조도 노란데 조보다도 좀 큰 거. 그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마트에 가서 기장 한번 사다가 기장밥도 해 드셔봐요. 개 중에 보면 가끔 껍질 안 벗겨진 게 좀 있을 겁니다. 껍질은 까무잡잡해요. 껍질을 다 벗겨내면 속에 노란 것이 있는데요. 천년이 지황 색깔이죠. 요 껍질 있는 그저 검고 누런 이 기장 몇 알 해야 되겠어요? 전부 해야 되겠죠. 그럼 1년 12달이죠. 1년 12달 이쪽에는 모든 것들을 전부 그러면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100온 모두 10 해가지고 12 곱하기 100 한 거 1200알 기장 1200알을요 크지도 작지도 않고 아주 고른 것으로 한 번만 하면 돼요. 누가 한 번만 고생하면 되죠. 그죠? 왜 관리들 다 두었는데 다 세게 하죠. 아주 일정하게 고르게 해서 대나무를 그저 베어냅니다. 여러 개를 해서 대나무 요 딱 하면 거기 이거 있죠. 막이 이렇게 있으니까 마디에 거기에다가 딱 넘치지도 겹치지도 않고 비지도 않게 꽉 고르게 해서 1200알이 딱 들어가는 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걸 1로 삼고 둘레가 3이 되고 이거를 곱하기 저기 뭐야 3배 그 3이 되니까 3, 3은 9가 되겠죠. 그 길이만큼을 딱 만들어서 10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푼이 되는 거예요. 그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쭉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 1200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던 요걸 가지고 그래서 도를 만들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양을 만들고 형을 만드는데 뒤에 한번 설명이 됐을 텐데 어딘가에 제가 지금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식이니까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뭐 길이 우리 몇 푼 몇 촌 나오는 게 있죠. 거기 어딘가 정리했는데 촌 그 보론에 아마 정리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들 이따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에 전통적으로 썼던 이런 도량형 단위들을 1980몇 년도가 싸그리 다 없앴죠. 덧박 없애고 사람 무식하면 참 용감하다가 제가 항상 그 보이는 건데 옛날 사람들이 이거 그냥 만든 거 아니죠. 다 이런 합리적인 원칙 하에서 쭉 만들었고 더군다나 책력의 원리에 근거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국제표준법이라 그래가지고 미터법으로 전부 다 환산했습니다. 그 미터법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프랑스 놈들이 만들었죠. 제가 놈들 그럽니다. 그래서 지구의 남극과 북극까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 물 전체 길이를 토막토막토막 내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나중에 이론 제기하죠. 물은 바닷물은 절대로 평평하지 않다. 물도 깊숙이 들어간 게 왜냐하면 땅 속에 있는 물거에 따라서 높낮이가 다 있으면 전혀 안 맞는데 프랑스 애들이 만들었고 이거 우리 국제적으로 같이 이걸로 쓰자 하고 결의를 했겠죠. 유엔에서 죽어도 안 쓰는 놈들이 있죠. 영국 놈들, 미국 놈들 안 써요. 얘네들 쓰되 어떻게 하냐? 괄호 열고 자기 걔네들 굳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써요. 자기들 제가 이러고 나서 그다음 우리나라는 저 조례까지 만들어서 동네 쌀 가게들 뭐예요? 이거 계속 하면은 처벌한다로 돼 있어요. 과태료 얼마 부과한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하여튼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러고 나서 오늘 백화점 가봤죠. 과자 파는데 얼마 어떻게 하던가요? 온스. 그 다음에 여전히 여자들 시계 뜨개질 하는데 거기서도 전부 다 온스 전혀 단속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한테 그랬죠.
여러분들 서로 저 쌀가게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냥 차라리 모르는 척 하세요. 그랬어. 정말 이건 나쁜 거다. 국회에서 뭘 모르는 자들이 무조건 해서 우리 거 싹 없애죠. 심지어 뭐까지 없앴어요? 집 평방. 내내 평방 쓰는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통적인 것들을 전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못 쓰게 만드는 거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그 앞선 시대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전적들을 읽는데 더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내 거 아는 거는 더욱더 깜깜하고 내 과거를 아는 거, 우리 과거를 아는 거, 과거를 알아야 뭐 진일보를 하든가 하는데 무조건 남들 그러다 보니까 매번 서양 이렇게 쫓아가기에 바쁘죠. 쫓아가기 바쁘다 보니까 아까처럼 모든 용어들이 어떻게 됐나? 지금 전부 다 영어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돼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하겠습니다. 얼른 마쳐.